자, 그러면 지금부터 2차 오디션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오디션 때 기본적인 패스나 뭐 드리블 그런 걸 좀 봤기 때문에 오늘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슈팅이 가장 중요하고 득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슈팅 능력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슈팅 너무 좋았습니다. 자, 슈팅 능력. 슛! 왼발 슛! 슛! 키퍼는 우리 저 김동현 키퍼 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니, 밖에 없는 게 아니고 에이스 키퍼가 있죠, 지금. 아, 그렇군요. 저도 오디션이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소 세 바퀴 상은 넘어가야죠. 예, 잘하고 이러면 안 돼요. 똑같은 능력치로. 네. 진짜 오디션이야. 아, 맞습니다. 진짜 네. 오디션이야. 아, 맞습니다. 오디션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저도 오디션입니다. 네. 심장이 떨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모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바로 가보죠. 화이팅! 오케이. 1번 남이두입니다. 남이두. 이 얼굴은 노벨상 평화상인데. 거기. 아, 얼마나 떨릴까 싶어. 자, 남이두, 남이두. 슛! 우와. 이렇게 이렇게 힘을 빼야지. 네. 이건 뭐 꼼짝도 못했습니다. 예, 네, 이러면은 박정민 초조해집니다. 아니, 박정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박정민. 어머머. 야, 동현아 어떡하니? 야. 키퍼로서는 뭐 굉장히 자질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키퍼 준비도 하시고 네. 필드 플레이어도 준비를 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맞았나? 아, 박정민. 아, 키퍼로 가나요, 박정민. 아, 파워가. 파워가 뭐야, 이거. 나이스. 근데 필드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슛이 너무 세. 자, 다음, 성진수. 쳤어, 물 때문에 쳤어. 아, 물 때문에 쳤어, 물. 자, 다음, 오진영. 오! 주발이 오른발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연습하는 것처럼. 자, 오진영 잡고 슛! 오진영 잡고 슛! 오! 슛! 오! 뭐야? 맞다 봐라. 야, 나 뭐야? 낙차 좋은데? 우회전이었어? 슛! 오! 제일 잘 때렸어. 제일 잘 때렸어. 아, 안 들어갔지만 파워가 있습니다. 오, 기분 좋았어요. 역시 피지컬.
자, 이제 왼발 가겠습니다. 왼발. 왼발. 자, 우진영 선수는 우진영 선수는 차지 말게요. 아, 우진영. 상태가 왼발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 테스트가 또 있기 때문에 우진영 쉬시고. 자, 왼발 능력입니다. 왼발 슈팅 능력. 남이도 먼저. 1번 남이도. 슛! 왼발 주발이 아닌데요. 슛! 오, 됐어! 오! 슛! 오, 됐어! 오, 이거 웬일이야? 와, 잘하자. 그렇지, 그렇지. 남이도 통과! 어, 이제 몸 풀렸나요? 야, 어, 좋습니다. 코스 너무 좋았는데? 히두, 히두. 야, 자, 이제 박정민 갑니다. 박정민. 정확하게 차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렇죠. 박정민, 왼발. 왼발! 박정민, 왼발. 왼발! 오! 왼발! 와! 박정민 성공. 누구 선수가 이렇게 볼을 잘 차? 예리하다, 예리해. 자, 다음 성진수. 먼 거리에서 패스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잘하신다. 자, 왼발은 어떨지? 성진수. 오, 좋아. 그래도 좋아. 성진수. 슛! 됐어요. 성진수. 슛! 됐어요. 오! 성진수. 슛! 아, 손에 맞았습니다. 아까워.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그렇게 사면 된다. 성진수. 슛! 우와. 좋은데. 이거 먹겠어, 대박인데. 자, 슈팅 능력 테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주발은 잘 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약발은 잘 못 쓸 수밖에 없죠. 연습 같은 걸 안 했고 또 계속해서 본인의 종목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